일단 패 봅시다. 안녕하세요, 마이콜입니다. 리메이크 갈리오 공략입니다. 드디어 만났네요. 자, 리메이크 갈리오가 12초마다 한 번씩 마법 방어막이 생기는 것 때문에 조금 골치 아플 수도 있습니다. 나서스 이 스킬의 쿨이 그렇게 짧은 스킬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긴 한데 자, 맞아보니까 뭐 그냥 맞을만 하죠. 패시브 빠지고 나면 별거 없고. 자, 이제 견제 자체는 뭐 준수한 편이네요. 맞아보니까. 자, 견제 자체는 준수한 편이나 너 찍었구나 너. 일단 계속 한번 해봅시다. 라인전이라는 게 쭉 해봐야지 감이 오는 거니까. 뭐하냐 너. 자, 패시브를 일단 때리려면 가까이 붙어야 된다라는 게 아무래도 지금 볼 수 있는 단점인데. 12초 아닌 것 같은데? 안 생기는데? 안 생겨요, 아직까진. 자, 아이고, 못 맞췄다. 약간 둘이서 무빙하면서 피하고 때리고 해야 되는 그런 건 좀 있네. 아이고야,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근데 제 단점은 확실합니다. 결정타가 없어요. 결정타를 때리는 그런 메커니즘이 아니라 보면 뭔가 견제가 센 것 같은데 아이템이 조금만 나오고 나면은 저 견제가 안 들어올 거고요, 아마. 자, 일단 집에 한번 갔다 옵시다. 자, 이때까지 일단 맞아본 결과로는 상당히 아프긴 하더라. 그 정도인데 나도 한대 때려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투사체 자체는 느려가지고 피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제 맞견제 하려고 하다보면은 피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 반피 채우고 출발. 가? 자, 집에. 어이, 멀리서 집에 가네. 어쩔 수 없지 뭐. 방해하려 그랬는데 이런 방해 못하죠. 자, 라인은 당겨지죠. 자, CS가 내가 약간 밀리네. 자, 처음 이제 집에 가기 전까지는 견제가 그냥 저냥 쓸만을 해서 그냥 아프죠. 그래. 저게 문제지 뭐. 자, 그니까 뭐 할지가 다 보여. 얘는 문제가 뭐 할지가 다 보여요. 죽었네? 이거 아주 큰 단점입니다. 왜냐하면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하는지 모르게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상대가 대응을 할 수 있으면 안 돼. 그 도발했으면 이동 느려지지. 도발했으면서 이동기 못 쓰지. 어쩔 거야 뭐. 아이씨, 미니언. 자, 그리고 견제 스킬 같은 경우도 미니언 피해가지고 견제하기 어렵다 보니까 계속 밀죠. 어쩔 수 없이 지금 라인을 밀게 되는 그림이 나오는 것 같은데. 스킬이 좀. 일단 봅시다. 단점, 장점 뭐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 어떤 놈인지 계산이 나오겠지요. 자, 평범하게 이 3레벨 나서서 갑니다. 아, 나의 물건 이 3렙 스킬 템트리 도란링 등등이
나선스의 주류가 되었다니 정말 정말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자, 반가워. 자, 이게 문제죠?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것도 슬로우가 없죠? 때리다 보면 뒤지겠죠? 자, 돌진기가 생존기가 아니에요. 그냥 돌진기야. 저게 문제지. 그라가스는 자기 자리에서라도 돌진을 바로 하는데 저게 뒤로 한번 대쉬를 했다가 가는 거라 저걸로 생존기로 쓰기가 좀 애매모호한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 자, 텔 없을 테니까 이거 밀어가지고 꼬라박아야 되는데 안 되겠다. 뭐가 좀 안 나올 것 같아서. 아, 그래도. 아이고, 뭐좀 죽겠다? 불쌍 그라? 오메. 아이고. 자, 위더를 얘한테 걸고 쨉니다. 자, 전멸큐 맞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씨발, 그렇게까지 날 죽이고 싶다면 뭐 어쩔 수 있나, 죽어줘야지. 자, 살았죠? 정확한 판단력. 자, 그러면은 시작해보자. 피는 뭐 다 채우고 갈 필요 없어요. 갑시다. 그리고 슬로우는 그냥 이게 좀 편하다. 손가락 아픈 것보다 E는 범위를 좀 봐야 돼서 쓰는데 W는 어차피 뭐 가까이 붙은 놈한테 거는 거니까 가정거리 보고 걸릴 거의 없어요. 자, 맞아도 돼요. 그때 안녕? 맞아봐. 자, 조심합시다. 방패가 올 수도 있고. 자, 죽일까 그냥?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죠? 죽였다. 아, 정말 너무 하는 거 아니니? 은근히 도발 좋다.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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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좀 어중간하게 묶는데. 아. 에이. 자, 일단은 요렇게 한번 갖고. 미쳤구나 너. 뭐 죽고 싶다는데 죽자. 에이. 아니, 아깝이. 아깝이. 자, 이제 그따위 피로 들어오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와, 견제가 정말 강력하다. 자, 이 불인 왔어요. 아이씨, 아이씨,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 이거 아니야. 좀 기다렸으면 내가 슬로우를 걸어줄 텐데. 왜 인간이 그렇게 급하게 마음을 먹고 급하게 게임을 했을까? 당했습니다. 급하게만 하면 되는데. 자, 그냥 무난하게 해야지 얘도 와요. 무난하게 파밍을 해야 봅니다. 어차피 같이 먹을까? 이건 무조건 죽일 건데. 비슷한 거는 뭘로 먹냐? 아이고. 야, 엄청 쫄아있네. 저 보니까 딴 라인 망해가지고 딴 라인 못 가고 지금 탑으로 오나 본데. 그것 때문에 제가 더 몸을 사리면 내가 키를 많이 못 먹어요. 안 좋은 점이에요, 이건. 일단 좀 패자. 이만큼만 맞아, 그냥. 쿨감 좀 올려가지고 한 번에 죽일 생각을 합시다. 남이 와요, 남이. 그래. 아이고, 아, 이거 안 됐다. 아이씨들, 탑에 안 왔으면 좋겠어. 탑에. 니은, 니은. 제가 지금,
쫄아가지고 안 나와. 미치겠네. 확실한 갱이 아니면은 안 오는 게 낫는 게, 상대가 몸을 사려서 내가 못 죽이면은 클 수가 없거든요. 참. 내가 커야 뭘 캐리를 해주는데, 이건 갱이, 이게 방해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서스가 오는 걸 안 좋아해, 별로. 내가 킬을 따야 되는데, 어설프게 갱을 오면, 상대가 몸을 사려가지고 경험치도 애가 뺏겨, 갱 오는 애한테. 킬도 안 나와.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게 뭐가 안 나오거든요? 어차피 저는 솔킬 최적화라가지고, 인간 자체가 솔킬 따는데 최적화되어 있지, 갱 오는 왔는데 최적화되어 있진 않아. 중간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은 조금 골아파요. 자, 그리고 딴 라인에 또 손해를 보면 안 되는데. 자, 피가 많으니까 다행히. 아이쉐. 어? 고맙다. 아예 죽이지는 못하겠다. 이 깔고 Q는 죽일 수 있는데 애가 안 나오겠지. 어? 쌩? 야, 아이고, 쟤를 때렸는데. 아, 창가 나왔어, 샹. 아, 좋지 않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얘도 지금 헤르메스라 가지고 미드가 빨리 풀리고, 힐을 좀 빨리 따야겠습니다. 급하게 좀 갑시다. 원래 제가 이런 거 진짜 안 좋아하는데. 급하게 좀 갑니다. 안정적으로 가는 거 좋아하는데. 일단 이 정도로 보이면 방어를 좀 뽑고 극스택에 솔킬 최적화. 갱 당하면 뭐 죽어야지. 자, 갱당하면 그냥 죽자 전략.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우리 편한테 뭘 기대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습니다. 자, 또 죽죠. 적은 전장의 화신입니다. 자, 빵새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나지 맙시다. 너 자신 있냐? 아까 얘기했죠? 그냥 죽이는 쪽으로 간다고, 이제. 극단적인 솔킬 전략이에요, 이거는. 템트리 자체가 세 보이는데 2대1을 할 수가 없어. 방어 너무 약해서. 너무 많이 밀리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밀어버립니다. 빨리 운영해서 털어야 되는데. 무슨 뭐야, 이거 이러면 우리 편이.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3일째 집에 가면 안 나옵니다. 아직 돈 조금만 더. 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에 빨리 가서 3일째 사가지고 뭐 하는 거. 어, 못한다 우리 편. 야, 탑에서 빵태갱 상당히 뺀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도 우리 편이 다 털렸네요. 누가 못해서 뭐 털렸는가는 난 모르겠고, 정글 달라고는 얘가 그랬거든. 근데 왜 틀렸을까. 빨리 킬 먹어야 돼. 킬이야말로 가장 빠른 성장의 지름길이다.
대놓고 얘기해야 돼. 그냥 방해되니까 꺼지라고. 탑 인근에서 좋은 트롤이군. 수비 나오고 있지? 10킬 넘게 차이 나는데 뭔 배짱으로 나와서 까불고 있지? 우리 편? 지금 오리아나 오고 있는데. 미는 거 보고 죽입시다. 못 죽일 수도 있어요. 갈리오 궁 오면. 오케이, 안 온다. 오케이, 하나는 잡았고. 그럼 위에 올 수 있는 사람 수가 좀 제한이 되긴 한데, 내가 지금 2대1 플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 한 명 여기 오리아나가 탑에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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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기다려. 자, 이건 누가 오는 거다. 아니네, 빵텐가? 왔다 오긴. 이것도 오케이. 셋이다. 셋은 좀 그래. 자, 셋은 좀 그래. 딴 데서 2대1로 잘라먹을 생각을 해야 되는. 자, 이제 슬로우 확실하게 하나 잡아야 돼. 갈리오 같은 거 물리면. 자, 이제는 템을 좀 바꿔도 될 것 같은데. 자, 빵태가 밑으로 내려갔어요. 오케이. 하나라도 끊었는데 갑니다. 2차 밀어요 그냥. 헬로 가는 거는 조금 보고. 눈치 좀 보고, 눈치 좀 보고, 아직까지 눈치 좀 보고. 그리고 껍데기는 안 밀릴 수가 있어서 바로는. 바로는 안 밀릴 거야. 2차 딱 밀고 텔. 자, 바로 텔 그냥. 이거는 상태가 들어왔기 때문에 막아줘야 돼요. 잡아야 돼. 그냥 다 잡아야 돼. 이거 지금 여기서 끝내야 돼.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왔어. 왔을 때 해야 돼. 믿어. 야, 내놔 폭풍. 아, 전멸 있냐? 아니면 죽어야지. 야, 한 대만 맞아라. 두 대 안 때릴게. 잘 가. 자, 이렇게 한번 찬스를 노렸는데 지금 뭐 해야 되냐? 바론이 내일 다 같이 와가지고 바론 먹어야 되는데. 집은 왜 가며? 얘는 또 왜 이렇게 늦게 오며? 인간은 뒤졌다 살아났나? 왜 집에 있지? 이거 일단 그렇지 하고. 에이, 오케이 가 따라가 내 위너는 존나 센 시식이야. 오케이. 야! 됐어! 여기까진 근데. 자, 빼기만 빼! 빼기만 빼! 죽지마! 빼! 빼! 이거 못 이겨! 자, 여기에서 먼 딜로 죽었나 확인. AP. 오케이. AD가 있긴 한데 큰 거건 없고. 자, 이제 아이템을 시식이 푸는 거. 마방. 자, 마지막은 방어. 이제 보면은 AP가 더 아파요.
투창 저런 거는 궁극기로 버틴다고 생각하고. 자, 요만큼 왔으면은 이제 역전 살짝 그림 그려도 될 게 한 타를 한번 이겨줬기 때문에 다음 대리 150초인데 1분 30초 90초인데 드래곤 자 오더 이 정도 오더는 이것도 못하면 이제 약간 져야 돼. 이 친구들은 이길 자격이 없어. 이 정도 오더는 따라줘야 돼. 누구 점사? 왜냐면 앞에서 여유롭게 탱을 해주면은 뒤에 사람들이 점사하기가 쉬워요. 개판으로 싸우면은 이게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앞에서 딜 받을 자신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오더를 내린 건데 이건 혼자서 제가 운영하면은 고속도로가 뚫릴 수가 있으니까 무리하지 않고 가행 갑니다. 자 방어 찔끔찔끔 계속 올려줘야 되고 자 죽지만 마라. 14, 12, 10, 12, 11 14, 12, 11, 11, 11 레벨 차이는 2개 1개, 1개, 1개 1개 차이면 내가 압도적으로 세기 때문에 가능해. 오케이 자르자 자르자 가자 가자 얘들아 씨발 날 봐 날 봐 날 보라고 날 보라고 날 봐 날 봐 그래 그렇지 그것만 끊어 이겼어 이 새끼야 자 그래 여기까지만 맞아주고 갑니다 이제 니가 때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자 다음에 이노 살리고 지랄하기 전에 죽이고 자 자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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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 유블린 강타 몇 초 나는 잘하는데 졌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오더 자기가 내리세요 오더 강타가 떨어질 거야 자 100%죠? 이런거 됐어 내려봐 이 새끼야 나 이속 좀 줘봐 나 이속 좀 줘봐 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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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아 미친 와 저걸 도망당했어 전멸 썼는데 큐 못쓰고 와 미안 살아가 야 이건 진짜 한방인데 한방 항상 그렇지만 가불면 오 자 아이씨 사람 안가 사람 안가 사람 안가 이제 한타하면 확실히 이기는데 잘리면 또 골치 아파짐 자 얘기해주고 테리따 테리슨 바로 가자 자 여기쯤 되면 이제 역전 됐죠? 스택 쌓을 생각하지 마세요 스택은 여유로울 때 쌓는 거고 여유로울 때 그러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쌓는 게 스택인 거지 역전을 해야 되는 개판 같은 상황에서는 쌓는 거 아닙니다 빨리빨리 죽여야 돼 죽일 생각을 해야지 가 제발 내 말을 들어 그래 어쩔 수 없다 여기까지 거기까지 하지마 공 떨어졌으면 빼야지 자 근데 갈리오공도 빠졌어요 때리고 싶으면 때려봐 때리고 싶으면 때려봐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오케이 공 잘 들어갔어 오케이 자 내가 버텨주는 거 어쩔 수 없어 죽더라도 이만큼 버텨주면 자 이거 잡고 나면 진 아이고 진님 그렇지 야 딥라인은 완벽하게 지켰거든 지금 아이고 아이씨 그냥, 아이고 근데 딥라인을 지켰는데 자 그렇지 스킬을 다 빼고 죽었기 때문에 혼자서 됐어 먹어 이제 5대5 이긴다
그리고 나도 가인이다. 내가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판은 제가 이기려고 계속 오더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이볼 일 없어도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잘했어야 됐어. 딜러진이 조금 더. 근데 약간 생각만큼은 잘 못해서. 자 이제 가인까지 나오니까 끝났고 나 스택 좀. 자 사코 새롭는데 천천히 파밍하고 각 좀 보자. 자 드래곤 똑같고 역전은 했고 지금 역전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역전은 했고 다음 바론인데 바론 3분 전에 뭘 한번 해볼까. 귀신같이 굶으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이렇게 살아라 살아라. 자 내가 빠지니까 귀신같이 끊기죠. 오케이 싸운다. 자 내가 달성하고 싶은 건 달성을 했습니다. 16렙 싸우다가 죽으면 안되고. 자 이 웨이브까지만 정리하고 갑니다. 이제 마크 만들어놨고 라인은 자 스택도 400대에서 500대 정리했고 간다 수비해 간다 수비해. 약하면 그냥 싸워. 나 존 존나 쌤. 자 가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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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내가 가면 싸워라 내가 가면 싸워라 내가 가면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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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날 믿어 날 믿어 이 새끼들아 믿으라고. 시발 날 믿으라고. 나 존나 쎄라고 진짜. 죽여 이거 일단 반나 새끼들이 안 죽어. 그렇지 가인이야. 자 전멸이세요. 전멸로 죽일 겁니다. 자 오케이 내가 네가 한 번은 그 짓거리 할 줄 알았다. 잡았고 잡았고 역전 확실히 역전. 이제 우리 하나가 보면 추노할 때 딱 저런 타이밍에 한번 나와요. 계속 하다가 뒷모빙 하면서 한 번 정도 던지거든. 내가 우리 하나를 믿었지. 이 정도 실력이면 그 짓거리 할 것 같다고.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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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갓나 새끼. 자 쿠키 럼섬 이제 못 오죠. 깨 깨야 돼. 무조건 깨야 돼. 자 괜찮아요 아직. 왜냐하면 내가 궁이 있거든. 오케이 여기까지 잡고 가야 돼. 오케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 됐다 살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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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 그렇지 한 대만 더! 빵! 아! 얘들아 살아가는 것만. 자 내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계속 한타를 이기는 이유는 내가 잘해서지 우리 편은 존나 못하는 걸 그만큼 내가 잘하고 있어서거든. 우리 편이 존나 못하고 있는 걸 내가 상쇄를 시키고 있는 건데 이것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자기들이 세다고 존나 착각을 해가지고 다 죽었어요. 자 바로 먹어야 된다. 자, 난 궁이 일단 돌고 여기서 뭘 더 가야 되냐 하는 건데 지금 방어 마방이 같이 많이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마방도 좀 필요하고
주로 깝시다. 이 개새끼가? 난감. 아이 그냥 갈 걸 그랬나? 오케이. 자 쫄아가지고 안 치네. 됐어 지켰다. 이 우리 편이 너무 멀어가지고 나 혼자 가기 조금 부담스러워서 안 가는데. 그래 내가 먹어줄게. 도져야 돼. 그냥 이건 도져야 돼. 도지는 거야 그냥. 우리씨 그걸 치려고 죽어야지. 반갑습니다. 네? 네네? 괜찮아 내가 있다! 오메 망했다. 아니 저걸 내리고 있어 내가 왜. 아니 왜 옆에 새끼가 계속 맞아 나한테. 와이씨 죽으면 안돼. 어 일단 나쁘지 않다. 결과는 나쁘지 않다 그래도. 아이고 나빴다. 아니 빵테를 계속 눌렀는데 왜 이 새끼가 계속 맞아. 몸 더럽게 크네. 마인크리고 나발이고 들어가야죠 이런 거. 이것만 깨지면 이득이다. 깨졌다 이득. 좋았어. 이렇게 되면 내가 한번 텔만 탈 수 있으면 다 깬다. 주로 가고 주로스로 바텀 운영 한번 시켜두고 드래곤 바론 쪽을 노립시다. 일단 이거 하나 가고 그리고 레드 내가 좀 먹자. 아니 방금은 진짜 내가 Q를 그렇게 열심히 때리고 있는데 피가 안 차길래. 아니 그래 필면자는 필면 처형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와 진짜. 어 감사. 안녕. 근데 우리 편이 없어서 나 무리는 안 할 거야 자식아. 어 근데 이건 잡아야 된다. 이건 잡아야 된다. 자 가엔도 돌았고. 다 아니구나 안 돌았구나 아직. 제발 7초 7초 6초. 자 그래도 주력 딜러 스킬이 아이고야 뭐니 왜 그럴까. 자 가엔온 빵. 자 아직까지 안 죽어요 나는. 이렇게 빵태 됐다. 이겼다. 이건 이겼다. 개새끼야! 끝났다. 가자. 이겼다. 아유. 아유, 정말. 내 나서스는 역시 어딜 가나 죽지 않는군. 역시 5인분을 하면 이길 수 있어요. 4인분을 하면 지지만 역시 딜을 이 정도 해야지. 뭔가 내가 딜이 이상하다 계속 얘기를 했잖아. 여기가 문제였네. 얘는 뭐 이만큼 넣은 걸로 만족을 하는데 블라디가 광력 딜을 너무 못 넣긴 했어. 그리고 시발 이불 나미가 이블린보다 딜을 더 넣었네. 나미 분명 템 제대로 갔는디. 에이 몰라 더 이상 얘기 안 할래. 얘기만 하면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아유.